안녕하세요. 오해그린TV입니다. 오늘은 예쁘지요? 제가 반수경에 대해서라고도 말할 것은 없는데, 저는 그걸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. 이 아이는 아시지요? 지금 한 달도 안 되게 이제 이렇게 앉혔는데, 정말 빼빼 물이 하나도 없어요. 하이드로볼을 놓고 이렇게 앉혔어요. 수경으로.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꽃을 잘 피워주었고요. 한달 남짓 안 됐고요. 이 아이가 딱한 달이 됐는데 어떤 걸 보냐면 처음에 제가 실수를 해서 푹 담갔었잖아요. 밑에 이제 하이드로를 깔고 물을 조금 넣었는데 이게 한번 보시면 여기 촥이 아이가 이제 수경에 적응한 거예요.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 보태 보면 많이 죽었기도 했어요. 원래 좋은 뿌리가. 그런데 파랗게 뿌리가 나면서 적응을 한 거예요.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보면 1년 됐거든요. 저 이제 밑에 하이드로볼이 있고요. 하이드로볼하고 돌하고 넣고 조금 했고요. 왜 이제 이 지금은 많이 말랐지요. 수태를 조금 이한 가닥을 넣어 놓으면 분무를 냈을 때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돼. 물을 흡수를 잘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았고요. 이 아이는 완전 적응을 했죠. 이 아이는 한번 봐 보세요. 물이 아주 조금인데도 이렇게 흡수를 해요.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과습으로, 잘못되게 물을 수가 있어요. 이 경험을 지금 1년을 제가 하면서 여러 종류를 봤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물을 조금요. 지금도 조금밖에 안 주었어요. 하이드로볼 깔고. 그런데도 이렇게 돼버리면 과습이 되는 거예요. 이 아이는. 근데 이 아이는 이만큼 물을 넣고 이렇게 주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 아이를 여러 번 해봤는데 보세요. 탈수를 계속 가지고 와요. 그래서 이제 물을 가득 넣어서 한금 채운 다음에 한번 또 이제 훅 흡수하게 하고 빼주기도 하고 하거든요. 이 아이는 만천웅인데, 이 아이도 지금 한 달? 물이 없는데 보세요. 몇 가닥에 싹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러면 조금 더 채워주면 되거든요. 만천홍이 수경에 그거 한다고 해서 해봤고요. 이 아이는 블랙잭이라는 아이인데, 다 죽었어요. 근데 이 아이만 남. 정말 뿌리 한두 개였는데, 정확하게 이미지 설명은 제가 잘 못하지만, 제 동영상을 쭉 따라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이만큼 난 거예요. 정말 한두 개인데, 살겠나 싶을 정도로 얘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뿌리를 두개 내주고 있고요. 정말 비실비실한데 이렇게 넣어주면 잎장의 기공에도 수분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고요.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앉혔는데 물이 없고요. 대부분 제가 수경을 안 좋은 거를 한 경험이 많아요. 이 아이도 그랬고요. 이 아이는 보면은, 여기서 촉을 하나 내주었거든요. 물기를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치 빨대처럼 이게 진하죠, 이 아이가? 보이시죠? 얘 진하죠? 빨대처럼 물을 촥 빨아먹는 아이들이 있어요. 직접 닿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물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경에 얘들이 적응했다고 보시면 돼요. 반수경에.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게저 아이가 무르더라고요. 그렇게 흡수를 쭉 잘하는 아이들이 잘 무르더라고요. 이 아이는 계속 바짝 말려서, 녹조도 있죠.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걸 손대지를 않아요. 정말 물만 조금 주고 생장점이 한번 닫히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겨우 싹을 하나 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수분만 조금 보충해주면 되겠지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집으로 가져오니까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힘들어요. 지금 저는 덴드로비움도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 아시지요? 그런데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촬영이 참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기네요. 그래서
아침에 하는 것도 힘들고 저녁에 퇴근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나마 일을 하다가 집에서 샵에서 하는 게좀 좋았어요. 이 아이는 한번 보시겠어요? 포켓러브예요. 요거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잘라주면 보시겠어요? 엄청나게 지금 막 엄청나요. 큰일 났어요. 꽃들이 막 터지려고 막 이게 지금 포켓러브가 세 개가 있고요. 네, 요거 하나 있었던 거 아시지요? 터지네요. 꽃망울 터졌어요. 아침에 이제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보기는 했어요. 근데 기운이 없어서 안 할까 하다가 지금 이걸 해봤는데요. 네, 저기에도 포켓러브가 꽃을 잡고 서 있고요. 이 아이는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꽃대 한번 보세요. 어제도 계속 정리를 하고 했는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정말로 많아요. 네, 저기도 매달아놓고 엄청나게 지금 맞는데 이상 아침에 해그린 주저리 해보았습니다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이 아이는 꽃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경으로 앉혔기 때문에 이건 8월에 앉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.